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 자, 재수생을 위한 의학 계열 수능 N수생 또 이제 우리가 재수생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 이제 의학도를 꿈꾸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의대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OT 강의로서 자 올 패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수학 전문, 영어 전문, 국어 전문, 논술 전문, 과학 전문 면접 MMI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능을 주로 하는 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이고 MMI 컨설턴트는 대치동 여기 이제 대치동이 아니고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주로 이제 밀착 관리하고 있고 자 대치동 레전드 소수반 밀착 관리 올패스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스카이 입시교육에 대한 무슨 수학 영어 다 하지만 정 안 될 경우에는 수학 전문부터 해서 이제 선택해서 수학 전문 과학과 수학 전문 국어 과학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대치동 레전드에서 아주 센 의학 캠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센 뭐 MMI부터 있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뭐 치대 MMI 그리고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카이 진학 교육에서 이제 주로 MMI 컨설턴트를 하고요. 거기 이제 총괄하는 제가 이제 여기 유홍선 MMI 의학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학년도 치의학 대학원 MMI 전략 이런 것도 상설 캠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3 재수생 반수생 일반전형 지역균형 지금 이미 강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고 소수 정예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불허전 합격의 그 이름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뭐 많이는 안 나왔지만 여기 잠깐 우리가 그동안 저희하고는 스쳐간 특히 이제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 학생들이 예,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 스카이 진학교육을 거쳐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25학년도 합격 재수생 자 뭐 장수생이란 말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 졸업 후 의대를 다시 꿈꾸는 그러한 수험생들 열한 의과 대학 전문인데 대치동 반부동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전형 지역 인재도 있고요 또 의대뿐만 아니고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학대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학계열 대치동 레전드 주 6일 반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주 6일 반 그다음에 지방 학생들 또는 직장인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토일반으로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 또는 기숙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토일반으로 오셔서 준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 일반전형 지역인재 의과대학 전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평가원 수능 출제 가장 근접한 그래서 이제 또 뭐 수능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능 준비할 때 1대1 면접 논술까지 해서 소수반 밀착관리로 해갖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반 이렇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정 안 될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 뭐 두 과목, 세 과목을 선택하셔도 된다. 자, 상설 주 8주 단위 다시 한번 7월 6일부터 이제 다 신규로 시작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수학 국어에 또 여기 우리 대표 강사님들 쭉 있죠. 여기 제가 있고요. 자, 아무튼 스카이 입시교육 대치동 번호 4000 방배원에서 진짜 수능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현황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야겠죠.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 2025학년도 대입에 선출하는 의대 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에서는 지난해가 3,113명에 비해 1,497명이 증가한 4,610명. 자, 정원의 전형을 포함 선발합니다. 그래서 총 선발 인원에는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 자, 지역 인재 굉장히 많죠. 1,913명. 자, 그리고 농어촌 전형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27명, 그 다음에 재외 국인 및 외국인 29명이 포함되어 있고, 자, 의전원으로 선발되는 차의과대학, 요거 제외, 여기까지 넣으면 이제 1,500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3,113명 중에서 거의 2,000명 정도를 이제 지역인재, 그러니까 서울권 상관없고 이제 지역인재로 해서 지역인재는 뭐가 될까요? 바로 MMI겠죠. MMI. 그리고 이제 논술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의과대학 배정된 총인원 자, 다 읽을 수 없지만 대부분이 옛날에는 100명 이내로 뽑던 대학들인데 지금은 100명이 넘죠. 자, 특히 뭐 강원도는 인구가 좀 적지만 해서 91명 연세대 미래 원주에 있죠. 104명 한림대 104명 카톨릭 관동대 115명 상당히 많이 뽑고 동국대 와이스 123명 경북대 157명 계명대 125명 영남대 103명 특히 대구 카톨릭대도 82명이나 뽑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국립대 아시죠? 경상대 142명 부산대 163명 자 우리 저 울산 부산 영남권 자 인제대 104명 고신대 103명 고신 참고하시고 동아대 101명 울산대 110명 전북대 171명 상당히 많이 뽑죠? 원광대 157명 전남대 165명 자 전북대 전남대 이제 전북대가 좀 더 많습니다.
조선대, 자, 조선대 152명이고, 제주대 72명, 순천향대 154명, 단국대 천안 캠퍼스 82명, 그 다음에 충북대 126명, 건국대 글로벌 110명, 충남대 158명. 그래서 권양대, 을지대 해서 충북, 충청권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 인천권. 자, 경기 인천권에 뭐 인하대 별박 없었죠. 그런데 거기 뭐요? 성균관대 112명, 아주대 113명, 그다음에 차의대전 85명, 인하대 123명, 가천대 136명. 상당히 많이 뽑죠. 가천대는 거의 인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서울 지역 8개 대학에서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 8배 대학은 이제 안 됐는데 그냥 그래도 인원수는 카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137명, 연세대. 자, 연세대 112명, 이화여대 76.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가 상당히 적어 보이죠. 자, 중앙대, 한양대 110명 등이 있다. 여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권역별로 대학명인데 수도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안양대까지 가천대에서 보면 전체 모집 인원 대부분 100명이 넘고 이화여대가 76명. 이제 이화여대니까 그렇겠고. 그리고 자, 교과로 뽑는 거. 그다음에 종합으로. 종합협으로 뭐예요? 아까 얘기한 MMI죠. 그리고 논술. 자, 논술대 보는 대학 가천대, 카톨릭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까지 봅니다. 중앙대가 좀 늦게 보죠. 근데 거기 대부분이 이제 수리 논술도 보지만 과학 논술 보는 대학도 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논술까지가 수시입니다. 그리고 수능. 자, 수능에서 보세요. 40, 37. 뭐 인원수가 대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화여대 58명. 수능으로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저 그리고 한양대 52명. 그래서 수능까지 준비하는 거 저 이제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 또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원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쭉 다 읽을 수 없지만 자, 상당히 많은 인원수들이 저기 있대. 그다음에 충청권을 보시면 야, 충청권이 이렇게 많아요. 건국대,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증원이 됐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권 보면 이제 동아대, 고신대 참고하시고 울산대, 인제대. 자, 호남권에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특히 조선대 인원수 상당히 많이 늘었죠. 제주대. 그래서 합계가 4,610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 변화. 자, 지역 인재 모집 변화인데 이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는데 이제 재수생들은 여러분 이제 좀 약간 예외겠지만 아무튼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심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지역 소재 대학들의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7.5%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자, 지역 인재 전형 모집은 얼마? 87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죠. 지역 인재. 그래서 이제 뭐 마블러 전부 다 1등급을 해야 의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부 다 1등급이 아니고 하나 정도 실수해도 네, 1.5등급 두 개 정도 돼도 지역 인재로 가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충청권 소재 대학, 광원권 소재 대학 지역 인재 규모는 눈에 확 띈다. 그렇죠. 그래서 인원 집계 대학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집계가 돼서 약간의 한두 명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주 권역별 일반 전형 포함 전체 모집 쭉 나왔죠. 강원권, 충청권. 자, 강원권 408명, 충청권 831명, 굉장히 많죠. 제국권 80명, 부산, 울산, 경남권 724명, 호남권 640명, 제주권 72명.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디죠? 자, 충청권 제일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모집 인원 2020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증원율이 와 여기 뭐 112.5% 166.7% 자 충청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원 쭉 나와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항상 이거 이런 정보를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또 기숙사고 다니시다가 또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나는 뭐 무슨 대학교 아, 공대 다니는데 지금 다시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서울권 연세대 경희대 자, 두 개의 합이 2등급 다 1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개의 합이 4등급 하나 2등급 예. 자, 그다음 5등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5등급 그러니까 1등급 다섯 개 네 개 합이니까 111 예. 2등급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예,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울산, 경남권, 예, 인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해서 등급 다시 한번 보면 3개 영역 합이 있고 2개 영역 합이 있는데 서울권 연세대 2등급. 자,
여기는 3개 영역합이, 자, 2개 영역합이, 뭐 이건 말할 수 있지. 다 1등급 나와야겠죠. 여기는 3개 영역합의 예, 4등급. 예, 여기 보면 7등급, 3개 영역, 5등급, 이렇게. 4개 영역합이 이제 5등급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가 좀 완화됐고요. 강원권, 그 다음에 충청권, 자, 여기 충북, 충남, 단국대, 되어 있고, 호남권, 전남대, 전남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논술 좀 보는 대학이 몇 개 되죠? 아주 중요한 대학. 그래서 서울권은 마다 3개 영역합이 4등급, 카톨릭대, 경희대, 5등급은 중앙대. 중앙대 늦게 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은, 자, 여기 가천대, 인하대, 논술점이 3등급, 뭐, 다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3개 영역합이 3등급은 다 1등급이겠죠? 여기 4등급. 연세대 미래 캠퍼스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논술. 일단 수능 최저가 관계층이 하죠. 자, 그리고 지역인재. 자, 지역인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히 지방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3개 영역합이 강원권 한림대, 예, 5등급은 4등급은 한림대, 5등급은 카톨릭 관동대, 6등급은 강원대, 7등급은 강원대, 4개 영역합이 6등급, 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러니까 4개 영역 6등급이 1112나 1122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을지대, 수창대, 전북대, 여기 좀 센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원광대 계속 호남권까지 말씀드리고, 대구, 경북권도 마찬가지로 다 앞에 있죠. 다 앞에 있습니다. 동아대가 좀 뒤에 있고요. 자, 그래서 강력한 EBS 전 과목 연계로 와서 말씀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그 8회 완성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5강이 강의 이렇게 쭉 돼 있고, 예, 마지막 파이널 체크까지 강의하는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밀착 전담 케어에 대한 내용들, 과목별 담임제, 생활 관리, 그 다음에 매주 성적 공지 및 피드백 제공, 그 다음에 자습 시간 조교 배치, 자, 그리고 학습 관리, 성적 입시, 매 모의고사의 성적에 따른 상담을 제공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질문이 가능한 조교 시스템. 그래서 1대1 면접 MMI 논술 맞춤,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모의고사, 그리고 타이트한 주말반. 자, 주말반은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 말대로 빡세요. 눈코트째 돌아갑니다. 자, 특별한 관리 시스템. 자, 그 다음에 대입 면접, 대입라크 여기 저 있고요. 유명하신 선생님들, 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서울대, 연구대, 대학별 전형,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개인별 4, 8회 상설, 이제 전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교대 사범계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우수자에서 또 교사들 나와 있죠.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대, 중앙대, 인하대, 연공대 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중 개인별 개강, 그리고 고3, 재수생, 엔수 다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종합적으로서 종일반, 저녁반, 토일반, 사탐 선택, 과탐 선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 금, 토, 여기는 토, 일, 예. 아, 여기는 이제 목, 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별도 이렇게 쭉 시간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금요일 모의고사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학이 가장, 뭐,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학들,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을 1등급 맞아야 되는데요. 2023년 수학 진단,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 1, 수학 2, 불사조 강사 선생님들, 여기 이제 이원준 대표 강사님, 그리고 수강생 60%가 1등급이었다는 거. 자, 여기 또 선생님들 쭉 계십니다. 김민희 선생님, 김은관 선생님, 오지희 선생님. 자, 그 다음 미적분 초토화 대표 강사님, 이원준 선생님이 계시고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수학 1등급. 과정 쭉 나와 있죠. 이제 우리 3과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수학의 참 배움에서 내신 1등급. 자, 내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재수생이기 때문에, 예, 여기 만점자 얼마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수학 1, 2. 자, 미적분 통계. 이렇게. 뭐, 사관 경대도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지수로 가면서부터 쭉 상학하면서 시그마, 조건부 확률. 예,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대에서 중요한 거, 특히 논술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MMI 면접에서 생명공학 많이 물어보죠. 특히 생투 문제, 유전공학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또 생명공학 수업 1등급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원, 마찬가지죠. 의대에서 화학 지망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이 60%. 자, 그래서 수능화학에 대한 1등급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국어. 자, 언어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재수를 하시거나 또 아주
뭐 속된 말로 피봤다 그러죠. 언어 때문에. 그래서 자 진단에서 독서 문항 34문항 네, 여기 내용들 나와 있고 자 수능 국어 수강생의 65%가 1등급인데요. 여기 선생님들 원장님부터 해서 쭉 나와 센터 국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센터 국어에 대한 1등급 자 수능 국어 만점에 대한 내용들 네. 그리고 멘탈 관리한다는 거 네, 여기 쭉 보면 뭐 결국 시간 안배 역량이다. 그렇죠. 독서력 빨리 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2023 수능부터 쭉 해서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 특강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 해당하겠죠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자 또 영어 때문에 정말 배반당했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2023도 영어 진단에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논리형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유주혁 선생님이 또 네, 우리 팀에 합류하셔서 수능 1등급 영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어 50% 1등 강사 네, 쭉 나와 있죠. 자 영어에 대한 내용들 뭐 다 읽을 수 없지만 아무튼 여기 어법 어휘 장문 독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영어 수능 1등급 경사관 이제 경사관도 준비하시는데 뭐 의대지만 경사관 참고로 알아두시면 장문 독해 네, 논리 어법 나와 있고요. EBS 고난도 유형 연계돼서 시간 안배 훈련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계열 네, 여기 수학 대표 강사 언어 대표 강사, 논술, 노원기 원장님, 주 6일반과 토일반,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일반은 지방에 계신 분들 또는 기숙학, 아니죠. 기숙학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이제 그러니까 재수생 후에 직장 다니시면서 준비하신 직장인들을 위한 반들이 있다라고 해서 상설 8주 완성이고 언제부터요? 7월 6일부터 런칭이 시작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명불허전, 합격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 의대, 그러니까 의과대 준비 또는 의대 뭐 수의대부터 의학 관련 예, 준비하시는 예, 재수생들 또는 졸업 후 준비하시는 N수생 여러분을 위한 OTU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